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협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협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지금 멋진 탐사를 하고 나서 네,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와 특별한 보랏빛 핑크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거는 제 물건이 아니고 오늘 탐사를 같이 해왔던 저기 문경 쪽에 오시는 네, 김 대표님, 김 사장님하고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목소리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는 바로 그 물건인데요.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 210g, 1050캐럿이죠. 어유,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네,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 하나를 빌딩 하나하고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데 거의 뭐 횡재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남겨놓고 이것을 이제 포항 해변에서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아시고 이 물건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있으면 이거는 맞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제 요거는 좀 빈감도가 있는 4에서 이게 올라가면 다이아몬드가 맞다고 했죠. 네, 두 단계까지 올라가는 아주 오이고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맞다. 네, 구리인데 이건 탄소봉이 아니고 구리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도 이렇게 곳곳에 코인을 불러봤는데 네, 역시 상당합니다. 당연히 이제 다이아몬드는 맞고요.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자 우리 요거 아시다시피 자 요거 여기 네 짠짜잔 네 108캐럿의 블루 다이아몬드 기억하시죠? 그걸 이제 48캐럿의 블루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달에는 특별한 가격, 네, 이달 8월 중에는 저희가 이벤트로 보름 안에 하시는 분한테는 5억에 그냥 두말 없이 판매하고, 네, 9월 달에는 10억에 판매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매달 1억씩 상향 조정해서 판매할 것입니다. 아마 2년 동안 안 팔리면 저희가 판매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엄청 이쁩니다, 이게. 남자로서는 블루 다이아몬드 보통 이쁜 게 아니죠. 요 블루 다이아몬드와 레벨이 같은 계열이에요. 여기에. 요게 이제 여기 있는 게몇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게 얼마 정도나 가치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1050캐럿과 48캐럿. 108캐럿을 이 정도 했으니까 1000캐럿을 한다면 한 절반 정도 한다 하더라도 한 500캐럿이죠. 그럼 제가 그냥 능력 잡고 30% 잡을게. 그럼 300캐럿은 나옵니다. 이 정도 그렇게. 요런 게 그러면은 48이니까 곱하기 약 10개 정도. 평균 한 1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나오면은 되게 한 9개 정도는 잡음 내기 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 핑크 로즈 커팅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한 9개 정도는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경도 테스트 또 해보겠죠. 예, 여기 뭐딱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사파이어로 밀어봅니다. 자, 당연히 얘가 나가죠.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얘가 나갔어요. 예, 사파이어 나갔고 소리 딱 끄면 까까 소리.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사파이어 밀린 거잖아요. 파헤친 게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없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예, 그냥 묻었어요. 예, 맞습니다. 100%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김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통과. 아, 이 자리에서 그냥 구두 감정으로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예, 뭐 제가 현명으로 확인했으니까 예, 요거는 뭐100% 맞다고 저희 물건하고 거의 같은 레벨. 거기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발견됐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어이구, 제가 빨리 그 자리 못간게 후회스럽네요. 그렇죠. 탐욕은 건물. 나는 정직하게. 자,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 선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 더 발견했는데 요겁니다. 제가 이제 요 물건이 귀한 물건인데 요 물건이 몇 캐럿 나오나 한번 볼까요? 요거를 볼게요. 잠깐 봅시다. 네, 요거는 이제 치우고 자, 여기서 몇 캐럿 나오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캐럿. 어이구야, 얘가 48캐럿이 나오네요.
네, 48K를 확인했고요. 48.8인데 48K로서 잡겠습니다. 자, 이 공룡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자, 공룡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네, 자, 요렇게 있는데, 색깔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이게 퍼플 보랏빛인데요. 아주 이쁜 퍼플 보라고, 정말 이쁜 때깔이 이쁜 색깔이에요. 새끼 공룡이고, 엄청 이뻐요. 그냥 봐도 은갈치, 자, 요 보면은 석영이 아니죠? 그냥 봐도 이게 뭐 석영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뭐, 그냥. 자,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아, 이제 석영이 아니고, 장미수중도 아니고, 네, 이 정도 은갈치 노는 거는, 기본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하고 제가 솔직히 오늘 이거랑 바꾸자 했는데도 안 바꿀래요. 이 정도 다야 큰가 안 바꾸겠대요. 난 이게 좀 바꾸자고. 이 색깔이 너무 이쁘가. 이게 거의 희귀한 다이아몬드 48캐럿인데 바꾸자는 게 안 바꾸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안 바꿀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질이 좋은 건데. 내가 내 눈이 안 오고. 아, 저한테도 이게 하나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어디 갔는지 찾아야겠어요. 여하튼 이 이쁜 피플, 아, 뭐 퍼플, 그러니까 보랏빛인데 그게 핑크가 들어가 있는 아주 이쁜 거예요. 자, 색상 볼까요? 투명도 한번 볼게요. 이보세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어우,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이쁜 색깔 보신 적 있나요? 다이아몬드가. 네, 내품으로는 있지만, 아, 좀 아쉽고는 거는 이제 안에 금이 좀 많이 가서, 그래서 이거는 뭐 작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자체로 즐기시면서 그냥 강을 내고 커팅을, 자연스럽게 커팅을 하는 식으로 해가, 한 30개를 안쪽으로 해가 딱 하시는 게 아마 귀한 보석으로, 이 색깔이 가기가 드무니까. 예, 아주 남자든 여자든 이 색깔 너무 좋아합니다. 공룡, 진짜 공룡 모습 그대로 있는 퍼플 핑크니까 이름도 지어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쁩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48캐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서 뭐 덱터엠 하셨네. 아이고, 이건 뭐 제 건데 오늘 또 이거 좀 인기가 참 좋아요. 아, 사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 다이아몬드 컷. 네, 확인하셔야죠. 이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나갔고, 사파이 나갔고요. 자, 아, 자, 여기, 아, 예, 이거 좀 묻었어요. 예. 맞아, 맞아, 맞아.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내품, 오이구, 이거는 자동으로 밀리네요. 손으로. 어우, 요거 지금 그때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같은 느낌이네요. 경도 올라오고요. 이 보세요. 짠, 이건 그냥 미니까 강이 그냥 나네요. 와, 이거는 뭐 두 마리 필요 없는, 오, 공룡 모습 갖고 있는 그대로 한, 오, 이거, 이거. 아, 이, 너무 감사, 너무 탐이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탐욕은 피해야죠. 와, 이거는 진짜, 이 보세요. 이거, 3배 좀 늘려볼게요. 이번에 자동으로 내가 손으로 일 밀었는데 이 광이 일이 나면요. 요거, 요렇게 나는 거. 요거 제가 제 경험상 엄청난 색깔이 이쁜 거예요. 요거는. 우리 핑크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이게 지금 블루 했을 때 이런 느낌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퍼플 핑크가 보라가 이렇게 연한 보랏빛이 이렇게 나온다면 엄청나겠죠. 당연히 뭐 텐 넣는 건 당연할 거고. 쪽, 예,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는 건 뭐 100% 요 정도 천천히 올라가도 맞습니다. 자, 요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전달.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장미 수정인데. 장미 수정으로 했는데 이 장미 수정 아니에요. 요게 이제 어디 저 전라도에서 하나 갖고 온 샘플링인데요. 요게 어느 산에서 이런 게 있는데 장미 수정 아니에요. 장미 수정이야 착각하고 있는데 이 장미 수정이 아니고 핑크 수정이에요. 예, 장미 수정이라고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장미 수정하고 조금 달라요. 한 경도 1이 더 나가요. 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경도가 조금 올라가 여기는 올라갈 거예요. 자 보세요. 올라가죠.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약간 SIC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제 정확한 기본 책정을 할 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본 사람이 우리 물건은 이런 물건이야. 이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질이 좀
퍼석 하고 깨져요. 이런 거는. 요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예, 주의사항. 얘도 공룡에 의해서 수종으로 됐는데 좀 아쉽게도 다이아로 못 넘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륙에서 나오는 것들 주로 이런 게 많습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상 광야포석 캘러리 카페 한국광야포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한번 샘플링으로 사파이어. 사파이어 실험 한번 궁금하시는 분이 잠깐 있어가지고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참 보여드릴게요. 그냥 끌키죠. 이 끌키죠. 끌키잖아. 이거 보면은 얘가 끌킨 게 아니고 보세요. 예, 네. 얘가 아니고 얘가 나간 거예요. 자 보세요. 파였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제 understand 이해가 되죠. 예,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장비 수정이랑 이런 게 이게 끌기가 극 나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아닌 것 차이는 사파이어 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정확한 인조 사파이어도 9.2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요거는 고장난 콘이 고장난 게 너무 많습니다. 요 콘 짝퉁을 만드는 거 많고 이 데이터 값도 다릅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표준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4.5고 얘는 4에서 해야 된다. 요는 2에서 해야 된다. 이건 레벨이 있죠. 한 20몇 개를 가지고 서버하고 테스트하고 해봤기 때문에 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 재료, 종로의 재료 상승사에서 주문했는데도 오늘 보니까 가짜 사기당해가지고 우리 좀 김 사장님이 좀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도 지금 올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내끌어 해보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이아몬드 아닌데. 그래서 고장난 콘이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배터리가 다 되면 고장이 나. 이게 제대로 값을 못 합니다. 주의사항. 중산 보석 감별기 배터리가 많이 빨리 다르면 배터리가 빨리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값을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야 보석 캘러리 카페 한국 광야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